안녕하세요. 숙소입니다. 요사이 텔레비전에 보면은 글자를 이와같이 화려하게 꾸미는 그런 글자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와같이 자기가 원하는 글자 속에 동영상을 넣어서 굉장히 화려하게 글자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비교적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키네마스터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하단 만들기에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화면 비율 16대 9로 하고서 하단에 만들기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미디어 브라우저가 뜨죠. 상단에 보세요. 미디어 브라우저라는 글자 보이죠? 여기에서 이미지 SSL 문제 가져옵니다. 이미지 SSL 터치합니다. 이미지 SSL 터치해서 검은색을 가져옵니다. 여기에 검은 색깔 이것을 터치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화면에 밑에 이렇게 검은색이 왔죠? 여기서 좀 늘려놓겠습니다. 좀 길게 늘린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하단에 아이콘을 눌러서 타임라인 맨 앞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글자를 넣습니다. 글자를 넣기 위해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하고 텍스트 T를 터치하죠. 텍스트 T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넣으면, 글자를 넣으면 됩니다. 뭐, 무슨 글자들을 넣으면 되겠죠? 저는 사랑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넣어보겠어요. 사랑해요라는 글자를 저는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오른쪽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보시면은 사랑해요라는 글자가 왔죠? 이것을 좀 크게 늘려보겠습니다. 크게 늘려놓고, 여기에서 정확히 가운데 오기 하기 위해서 왼쪽 상단의 3점을 눌러서 여기에 화면 수평 가운데, 화면 수직 가운데를 각각 터치합니다. 처음에는 화면 수평 가운데를 터치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3점 터치해서 화면 수직 가운데를 터치해서 가운데 딱 보게 저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우측 상단에 뒤로 가기 화살표 있죠? 이것을 터치하면 됩니다. 그럼 글자가 이렇게 왔어요. 이 글자도 좀 길게 늘려 놓겠어요. 좀 미리 이렇게 늘려 놨습니다. 늘어놓고 다시 제일 앞으로 가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지금 뭐 하려냐면 이 글자 속에 동영상을 넣으려고 해요. 그런 동영상을 지금 가져오려고 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여기에 미디어라고 했죠. 저 위에 미디어의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아이콘을 터치해서 그러면 미디어 브라우저에 다시 왔죠. 우리 여기에 와서 여기에서 동영상 SS를 터치합니다. 동영상 SS나 혹은 자기가 넣고 싶은 동영상을 다른 곳에서 자기가 직접 촬영한 것이나 무엇이든지 가져와도 됩니다. 저는 동영상 SS로 갑니다. 동영상 SS은 키네마스터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 SS를 터치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 동영상 SL이 폴드에 굉장히 동영상을 많이 다운받아 놨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동영상 SS를 다운받은 것이 없으면은 우측 상단에 보면 기어집 있죠? 이 기어집을 터치해서 다운받았으면 됩니다. 터치해서 다운받아 보세요. 저는 제가 받은 다운받은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이미 받아놓은 것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제일 아래쪽에서 여기 지금 동영상 SS에 보면 이 물결 모양이 지금 여러분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 물결 모양 가운데서
예,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제일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화면에 가져왔어요. 여기에서, 예, 화면에서 가운데를 눌러서 이렇게 이 키네마스터에서 최근에 버전이 6.0 이상으로 나오고 나서부터는 항상 무엇이든지 글자나 뭐 사진이나 등 무엇이든지 기준이요. 요 왼쪽 상단 코너 이것이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을 요렇게 위에 갖다 놓고 아래쪽에 여기 조절점 있죠? 조절점을 터치해서 크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오른쪽에 가서, 오른쪽에 보면은, 화면 분할이 있어요, 화면 분할. 이걸 해도 됩니다. 화면 분할을 터치한 다음에, 가장 큰 사각형, 전체 화면, 이것을 터치해도 됩니다. 이렇게 화면을 꽉 채웁니다. 그런 다음에, 뒤로 가기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 메뉴가 지금 현재 많이 있죠. 여기에서, 혼합이라고 있어요, 여기. 혼합이라고 있죠. 혼합. 이것을 터치합니다. 혼합을 터치한 다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면은, 여기에 곱하기라는 게 있어요, 곱하기. 곱하기. 영어로 된 키네마스터, 영어 메뉴로 된 키네마스터에서 보면 멀티플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곱하기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은 보세요. 그러면 이 아까 물결이 전체적인 화면에서 사라지고 글자 속에만 그 물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걸 저장을 하겠어요. 저 위쪽에 들어가기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해서 한번더또 터치합니다. 그럼 저장이 되었어요. 프레이 해볼게요. 프레이 하면 이와 같이 글자 속에 물결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 아주 멋지잖아요. 자,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이걸 자꾸 색, 저, 이 배경을 자꾸 이제 배경의 동영상을 바꾸고 싶으면요. 타임라인에서 이 물결이 끝나는 지점에 플레이헤드 이것을 딱 갖다 놔요. 물결이 끝나는 지점에 이 플레이 헤드를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서 다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미디어를 터치하고, 이번에는 저는 미리 준비한 절개찾기에 가서 해보겠어요. 절개찾기에서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어요. 절개찾기 터치해서, 제가 준비해둔 이 꽃밭을 이 꽃밭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꽃밭 있죠? 이 꽃밭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화면에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서 여기 화면 분할 있죠? 화면 분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가장 큰 사각형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꽉 채우죠, 꽃밭이. 채우게 한 다음에 다시 우측에 뒤로 가기 화살표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아까처럼 혼합을 터치합니다. 여기 혼합. 혼합을 터치합니다. 혼합을 툭 터치해서 그 다음에 아까 곱하기를 하라고 했죠? 곱하기를 터치합니다. 곱하기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그러면 꽃밭이 사라지고 글자 속에만 꽃밭이 남았어요. 이렇게 하고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프레이 한번 해보겠어요. 프레이하면 이와 같이 글자 속에 꽃밭이 들어갔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글자 속에 동영상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시 프레이를 해보면요. 이와 같이 동영상을 계속 바꿔가면서 글자는 그대로 두고요. 동영상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다양한 그런 동영상을 계속 넣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전체 화면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글자 속에 동영상을 넣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